자, 이번에는 본문 3. 자, 질문이 Who did Monet rather to paint? 자, 모네는 누구를 그리는 것을 좋아했나요? 모네가 또 그리는 대상을 좋아하는 대상이 있었나 봐. 그 사람이 누구였나 하고 질문하고 있는데. 자, Monet was a true family man. 자, 모네는 진정한 가정적인 남자였대. He enjoyed painting. 어이구야. enjoy 다음에 동사 ing. 이 정도는 이제 알아둬야겠지. 인조에 대한 목적어 동명사. 자, 그는 많은 것들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가족을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오, 대단하다. 자, that's one of the reasons. 그것이 바로 이유들 중 하나입니다. 자, one of 다음에 reasons. 이유들 중에 하나다. 복수명사 나왔다는 거 확인하고, 요 why는 관계 부사지? 앞에 있는 reason을 꾸며주겠네. 혹시 관계 부사 why는 일단 기본적으로 관계 부사라는 건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꿀 수 있잖아. Y 같은 경우는 어떠한 전치사 플러스 위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을까? 잘했어. 자, for which. 여러분,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로 바꾸면은 Y는 for which 형태로 바꿔줄 수 있다. 자, 그러면은 그는 가족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는데, 이 가족 그리는 것을 가장 좋아했던 것이 어떠한 이유들 중 하나였냐면은 그의 아내가 종종 비숑 보여지는 이유들 중 하나였습니다. 어디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그림들 속에서. 그러니까 그가 그린 그림들 속에서 와이프분이 상당히 많이 모델로 등장을 하나 봐. 그 등장을 하는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모네가 가족을 그리는 걸 좋아했기 때문이네. 자, 또 다른 이유는 어떠한 이유냐? 그러고서 또 주어 동사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는 지금 뭐가 생략돼 있는 거겠지? 당연히 관계 부사 y 정도 생략돼 있다고 봐야겠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와 있으니까. 완전한 절이라는 것은 뒤에 모네라는 주어, 페인트라는 동사, 히즈 와이프라는 목적어가 완벽하게 주어져 있으니까. 자, 그러면 꾸밈의 관계는 모네부터 시작해갖고 오픈까지가 앞에 있는 reason 꾸며주고 주어는 another reason부터 시작해갖고 오픈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고 is가 동사가 되는 거고 대절 이하가 보어 역할을 하는 게 되겠네. 자, 그럼 또 다른 이유는 어떠한 또 다른 이유냐? 모네가 그의 아내를 매우 자주 그린 또 다른 이유는 바로 that 이하에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왜 아내분을 자주 그렸느냐? He did not have enough money. 그는 충분한 돈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충분한 돈? To hire. To 부정사의 형사적 용법이네. 모델들을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이래. 그럼 이 모델들은 또 어떠한 모델들인데? 이러한 모델, pose for his painting, 그의 그림을 위해서 포즈를 취해줄 모델을 고용할 충분한 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 되시게 하고 모델을 쓸 돈이 없다 보니까 집사람한테 자기가 모델이 좀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내분이 많이 등장을 하게 된 안타까운 사연이네. 자, 모네 아내는 원래 feature이라는 의미가 동사로 쓰이면 등장시키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is featured하고 수동 형태가 나왔으니까 등장하다라는 의미로 보면 되겠지. 모네 아내는 등장했습니다. 어디에서 등장했느냐? 그의 그림인 Women in the Garden이라는 그림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그림이 제목이야. 자, Women in the Garden, 정원에 있는 여성들이라는 그림에서 모네 아내가 등장했습니다. 자, there are three female figure. 거기 보면은 세 명의 여성 등장 인물들이 있는데 어디 속에? 그 그림 속에는 세 명의 여성 등장 인물들이 있습니다. Interestingly, 흥미롭게도 all of them 그들 모두가 그의 아내 카밀리 모네입니다. 그러니까 세 명의 여성들이 등장하는데 그 여성들이 한결같이 다 아내분이래. 그러니까 아내 A 여성, B 여성, C 여성을 다 아내를 그린 거야. At the time, 그 당시에 모네는 또 소대 꾸문이네. 너무 가난해서 that he had his wife pose. 오, 이거 문법적으로 보인다.
뭐 헤드라는 동사, his wife, 목적어, 그 다음에 pose로 시작하는 이 뒷부분이 목적 보어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겠어? 헤드라는 사역동사 다음에 목적 보어, 원형 부정사 나왔다는 거겠지? 자, 그리고 목적어가 목적 보어하게 하다라는 의미 또는 목적 보어하게 시키다라는 의미니까 모네는 너무 가난해서 그는 그의 아내가 포즈를 취하게 했대. 뭐로써 포즈를 취하게 했느냐? 그 여성 등장인물 3명 모두 포즈를 취하게 했습니다. 야, 이렇게 포즈 취해봐. 그 포즈 취하고 있으면 하나 그리고 또 다른 포즈 취하게 한 다음에 하나 그리고 그리고 이게 뭔 말이냐? 선생님도 궁금해갖고 미리 좀 찾아봤는데 이런 그림이더라고. 여기 여기다. 요 그림. 지금 보면은 그림 속에 여성분이 세 분이 계시지? 요것도 안 해. 요분도 안 해. 요분도 안 해. 그러니까 요런 포즈 취하고 있을 때 그림 사사사. 요거 취할 때 사사사. 요거 취할 때 사사사. 이 남자는 누구야? 뭐 일단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하여튼 요 그림을 그리는데 요 세 명의 등장인물이 모두 다 모네의 아내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너무 가난했기 때문이었다. 이런 오픈 얘기였네. 자, 계속해서 연결해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본문 4. 자, 이번 질문은 Why is Monet considered the first impressionist? 자, be considered 수동 형태로 나오고 있지? 물론 모네는 주어야 어쩔 수 없이 주어까지 지금 같이 비추는데 이제 컨시더를 다음에 여겨지다라는 의미니까 모네는 왜 첫 번째 인상주의자라고 여겨집니까? 그러니까 최초의 인상주의자로 모네가 여겨지는 이유가 뭘까요? 하고서 질문하고 있네. 자, 모네스 임프레션 선라이즈. 이게 이탈릭스로 나와 있는 이게 또 그림 제목이야. 자, 모네가 그린 임프레션 선라이즈는 is a painting, 그림입니다. 어떠한 그림이냐? overview, 광경의 그림인데 뭐로부터의 광경이냐면은 그의 창문으로부터 보이는 광경을 그린 그림이래. impression, sunrise라는 제목의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은 그의 창문에서 보여지는 풍경을 그린 그림입니다. he gave it that name. 그는 그것에,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그 그림을 얘기하는 거겠지? 그 그림에다가 Impression Sunrise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목표가, 그 그림의 목표가 was to create,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뭘 만드는 거? Feeling of a harbor. 항구의 느낌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Instead of, 뭐뭐 대신에 뭐 대신에 just painting or the shape that he saw. 자, 여기서 that he saw는 앞에 있는 shapes 꾸며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대세 정체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지. 왜냐하면 saw라는 지금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나왔으니까. 자, 그가 본 모든 모습들을 그리는 대신에 그 항구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느낌만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Impression Sunrise라는 이름을 그 그림에 붙였습니다. A critic who disliked the painting. 자, who부터 시작해갖고 painting까지는 앞에 있는 critic 꾸며줄 테고 당연히 여기서 who는 뭐겠어? 주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 그러면 어부터 시작해갖고 페인팅까지가 문장에서 통째로 뭐가 되느냐? 주어가 되는 거고 로트가 동사. 그럼 그 그림을 마음에 들지 않아 했던 비평가가 크리틱하면 비평가라는 의미지. 자, 그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비평가가 wrote an article, 기사를 썼습니다. 어떠한 기사를 썼느냐? The exhibition of the impressionist, 인상주의자들은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라는 기사를 썼대. 그리고 이 인상주의자들의 전시회, 이게 지금 뒤에 있는 위치를 받아주는 거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D부터 시작하고 Impressionist까지가 지금 선행사가 되는 거야. 자, 이 제목으로부터 인상주의가 got its name, 그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이건 표시할 필요 없어.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모네가 이러한 제목의 그림을 그렸고 이 그림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한 비평가가 비꼬는 투로 이렇게 제목을 달았고 이 제목으로부터 이러한 인상주의라는 단어, 이름이 생겨나게 됐고 이렇게 연결이 되었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앞에 from도 붙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자. 왜냐, 요 전시의 이름으로부터 인상주의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기 때문이라고 from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from이 붙어 있음으로써 하고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되는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무슨 절이 붙지? 완전한 절이 붙는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혹시 나중에 내신 문제에서 요 프롬이 없네? 프롬이 없어질 수도 있지. 어떻게? 우리가 자꾸 이... 아니야. 자, 프롬이 어떻게 없어질 수가 있냐면 이 프롬이 요 네임 뒤로 이동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요 프롬을 관계대명사 앞에도 붙일 수 있고 저 절 뒤에다 갖다 붙일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만약에 채희가 눈에 익어서 나 분명히 교과서에서 프롬 위치로 봤는데 프롬이 안 붙고 위치만 있는데 문법적으로 틀린 거 찾으라 그러네? 이거 틀렸네? 라고 해갖고 그걸 자신 있게 답으로 체크했는데 봤더니 두둥 반전. 여기에 프롬 써있네? 그러면 이거 문법적으로 맞는 내용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얘가 위치 앞에도 붙을 수 있고 절 뒤에 가서 붙을 수도 있다는 점 꼭 염두에 두도록 하고. 자, the article, 그 기사는 criticize, 비판했습니다. 그의 그림을 비판했습니다. 뭐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서. 이 ing는 분사 구문이 되겠지? 자, 그 기사는 뭐라고 말하면서 그림을 비판했느냐? It wasn't is, even as good as wallpaper. 자, as, a, as. 우리 이런 걸 동등 비교, 원급 비교라고 하는데 월페이퍼만큼이나 좋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그의 그림을 비판했대. 월페이퍼 하면은 벽지야. 그러니까 감히 모네의 그림을 보고 야, 이거는 벽지만도 못한 그림이야! 라고 기사를 쓰면서 비판했다는 얘기야. 어떤 기자인지 아주 그냥 형편없구만. 자, ironically, 자,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상주의자들이라는 그 단어는, 용어는, 요 텀이 용어라는 의미야. 용어는 quickly gain favor, 빠르게 favor를 얻었습니다. favor 하면은 인기 정도의 의미니까 인기를 얻게 되었대. with the public 하니까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빠르게 얻었고, 그리고 was also accepted. 또한 be accepted, 수동 형태로 나왔네.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받아들여졌냐? 그 예술가들, 그들 스스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화풍의 미술가들도 화가들도 다 자기네들을 그렇게 스스로 인식했다는 얘기야. 인상주의자들로. 자, 심지어 음악과 문학조차도 began 뭐뭐하기 시작했습니다. take on feature 하기 시작했습니다. take on 하면은 무엇 무엇을 띠다. 여기서 feature는 명사야. 특징이라는 명사. 그리고 인상주의라는 특징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인상주의가 시작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또 나와 있는 글이었네. 자, 여기까지 본문사. 이렇게 일단 본문사까지 마무리해 볼게.